자, 그리고 나희 선수는 이 전방에서 전우나예요. 그리고 뒤쪽에 이네스에게 나희 슛! 골! 후반전에 드디어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대0. 네. 지금 선수들이 짧게 2대1 패스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네. 이네스 선수의 움직임에 지금 수비 선수들이 약간은 정신을 빼앗겼고 그 팀의 나희 선수가 또 득점을 성공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네, 여기서 이네스 선수의 움직임에 3명의 선수들이 쫓아가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이네스 선수가 서울시청의 수비를 완벽하게 흔들어줬어요. 그렇죠. 또 이네스 선수가 이제 서울시청 수비 선수들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앞서 있지 않았나. 네. 네, 오프사이드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가운데서 나희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희 선수의 슈팅. 자, 그리고 이 셀레브레이션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네. 네. 계속해서 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네스 좁은 공간. 자, 패스 연결됐어요. 전나 네. 패스 이네스 슛! 골! 곧바로 추가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2대0. 네. 지금 이네스 선수와 전나 선수가 가운데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두 선수의 짧은 패스에 이은 연계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네스 선수의 셀레브레이션은 삐걱삐걱 댄스인가요? 네, 사실 이네스 선수가 스피드도 빠르고 드리블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지만 네. 패스를 워낙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칭에서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결국 빠져나왔고요. 네, 전우나의 패스와 이네스의 마무리. 네, 전우나 선수가 또 바로 주지 않고 템포를 한번 죽임으로써 네. 또 수비 선수들이 그 사이에 잠깐 멈칫하는 것이 또 이렇게 실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전우나 선수의 이 페이크 모션은 상대팀 수비의 움직임을 템포를 빼앗는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아, 지금 네, 이거 오른쪽에 이네스. 네, 이네스 선수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도 정말 좋습니다. 이네스 안쪽으로 빠르게 투입. 오호! 반대편! 세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는 3대0. 네, 지금은 장다진 선수의 자책골을 또 만들어내는 이네스 선수입니다. 네. 자, 이네스 선수가 페인팅 동작 이후에 자, 골문 쪽으로 투입하는, 침투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빠르고 좋았어요. 네, 이네스 선수가 사실 공격 전개 과정에서 최전방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는데 네. 또 어느새 측면으로 빠져서 이렇게 돌파에 이은 또 자책골을 만들어내는 플레이까지 해줍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네. 자, 이네스 이 장면. 자, 카메라까지 소개냈어요. 네, 또 이네스 선수가 순간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네 잠깐의 방심으로 또 이렇게 측면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나희 선수의 머리도 있고요. 김인치 크로스! 오호! 아, 네. 또 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주입니다. 스코어는 4대0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짧게 끊어 들어오는 선수를 보고 크로스를 올린 것 같은데 네. 이것이 좀 더 골대 쪽으로 향하면서 네, 지금 골키퍼 손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 경주로서는 굉장히 행운이 따르는 득점이고요. 네. 자, 그리고 서울시청은 자, 전반전까지 굉장히 잘 지켜냈습니다만 후반전 들어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장면을 볼까요? 네, 이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김인지 선수가 가볍게 붙였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슈팅보다는 네. 짧게 끊어 들어오는 선수를 보고 지금 크로스를 올린 것 같은데 자, 이 장면 이수빈 선수와 오은하 선수의 동선이 조금 겹치면서 네. 오은하 선수가 시야를 잃었어요. 그렇죠.